안녕하세요. 오늘은 울트라썬의 여행용 힙색 이야기입니다. 제 여행용 힙색 이게 중요하죠. 뭐 딴 데 가서 좀 특히 유럽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도난당함 여권이나 뭐 이런 거 도난당함 절대 안 되니까 카드 같은 거.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이제 뭐 메고 다녔던 것도 뭐 요거 이런 건 뭐 이런 건 베트남 가서 잘 썼고요.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예. 메고 다니면서 샀던 건데 이제 그냥 이거는 요 좀 단점이 있어. 이게 LS120이죠. 아, 뭐 이렇게 이것도 나름대로 안전 장치가 있고 빼기가 힘들게 됐죠. 본인도 빼기가 힘들어야 도둑도 빼기 힘들다. 그런 이제 신종할 수 있기 때문에. 이것도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. 여기 뭐 많이 있고 주머니도 많고 한데 쪽 작다. LS120 예. 좀 작다. 들어갈 용량이 기본적인 것만 다 있지만 뭐 여기도 있고 주머니도 많아요. 주머니도 많은데 조금 배에다 딱 붙이고 가면 이게 꺼내기가 이렇게 작으면 꺼내기가 내용물 꺼내기가 힘들어요. 예. 이게 이런 상태랑은 지금 보여드린 상태랑은 다릅니다. 배에다가 허리에 딱 이제 한 상태는 자기 저같이 배가 좀 나온 사람은 이게 또 이렇게 눌러버리기 때문에 꺼내기 힘들고 이 용량이 더 줄어들죠. 뭐 하나 넣으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LS120 요것보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죠. 예. 바이브백 제품하고 예. 벤처세이프 X 웨스펙. 요거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요거는 저번 영상에서 워낙 말소리가 적게 녹음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게 더 낫다. 제가 요게 조금 비싸요. 비싼데 이게 더 낫다. 왜냐면 이유가 이 허리에다 딱 했을 때 요게 이렇게 더 넓게 벌어진다. 넓게. 예. 요게 중요합니다. 그래야 이제 뭐 여행 가고 뭐 챙기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이거를 벌려서 뭐 하고 이거 이게 좀 덜 벌려져요. 이게 이 지퍼가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것처럼 쫙쫙 여기까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덜 벌립니다. 상대적으로 웨스펙은 예. 벤처세이프 제품은 둘 다 뭐 같은 회사지만 이거는 더 많이 벌어주고 물건 꺼냈다 넣다 하기 쉽고 또 이 바이브백 제품 이거는 이제 지퍼를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상당히 간단합니다. 이렇게 해서 짠 짠 아주 쉽게 잘 돼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잠궈지고 이렇게 잠궈지죠. 열어지지가 않죠. 이거를 이렇게 해야 열어지죠. 근데 이게 아주 쉽고 잘 됩니다. 벤처세이프 X 웨스트팩은 위에 있는 방식이죠. 네. 위에 있어요. 위에 상단에 있는데 이거를 맞춰서 여기까지 맞춘 다음에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. 쉽지 않아요. 예. 쉽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. 재질은 뭐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예. 너무 쉽지 않으면 안 좋고 뭐 안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대동소이 하고 뭐 RFID니 뭐 이런 거 예. 대동소이 한데 덜 벌어져서 허리에 찼을 때 이것도 예. 꺼내고 빨리빨리 하기 힘들다. 네. 요거 이제 바이브백 같은 경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다 만약에 여권 같은 거 지갑 여권 지갑을 뭐 이런 데서 연결해서 듣겠죠? 여권 지갑 같은 거를 그리고 요건 항상 잠그죠. 항상 잠그고 열 일이 없으니까 거의
이렇게 항상 잠그고, 여기다가는 이제 필요한 것들 넣고, 여기도 뭐, 전 지갑 같은 거는 좀 따로 갖고 다녔습니다만, 여기는 뭐 필요한 것들, 아주 뭐 중요한 것들 말고 뭐 이런, 돈 같은 거 넣어도 되고. 어? 저는 요거를 같이 잠그지 않고 여기다가 하나 고리를 하나 걸었습니다. 해가지고 따로 있습니다. 따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열어지지 않죠. 네. 열어지지 않아요. 이런 이유는 요거를 뭐 원래는 여기다 같이 하게 되면 요걸 같이 열어야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, 같이 하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, 지퍼 두 개를 하려면,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, 하나는 아예 그냥 안 여는 거. 그냥 여기는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, 그래도 누가 쳐가면 그러니까, 그냥 따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하나 고리 하나 이런 거 뭐, 마트 가면 파니까. 다이소에도 팔고.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방이 세 개나 된 울트라썸의 힙색 제품 힙색 이야기였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이바이.